더 이상 한국에서 볼 수 없는 거북이, 일명 손가락 절단기라 불리는 늑대 거북은 1758년 유럽의 유명 동물학자 칼 린네우스에 의하여 처음 서술되었다. 그의 비공개 일지에서 이 동물을 물리면 존나 불것 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늑대거북과 같은 과에 속하는 형제 중 7종은 이미 멸종하였으며 현재는 늑대거북과 유일한 형제인 악어거북만이 남아있는 가족 일원이다. 비록 유럽의 학자에게 이름을 부여받았지만 늑대거북이 서식지는 미국 전역으로 퍼져있으며 흔하게 볼 수 있어 커먼 스냅핑 터틀이라고 불린다. 천적으로는 어린 개체의 경우 새, 물고기, 뱀, 도마뱀, 개구리, 여우, 라쿤, 스컹크, 그냥 모든 동물들이 샌드백이지만 다 큰 성체 크기의 늑대거북은 괴롭힘 당했던 것을 갚아주듯 그게 무엇이든 움직이면 절단내버리는 파탄자 칭호를 얻게 된다. 이 행동은 역시 먹이 피라미드의 정점을 찍은 인간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도 미국의 강과 호수에서는 늑대거북과 K 가물치의 종을 건 대결이 펼쳐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어떤 듣보 파창 유튜버가 말하길 거북이는 기동성을 포기하고 방어력에 몰빵한 동물로서 진화적 결함이 존재하는 동물이다 라고 주장했지만 늑대거북은 나름의 단점들이 보완되어 있는 종이다. 일단 뱃목 거북 못지않게 목이 길게 늘고 그 또한 유연하다. 웬만한 거북 종들은 등껍질만 들어올리면 아무것도 못하고 썰어낼 치는 게임에서 손가락 절단기 늑대거북은 그렇게 쉽게 공략했다가 잘못하면 그런 별명이 왜 붙었는지 직접 체험할 수 있다. 거북이를 존무시한 듣보 파창 유튜버는 역갱당해서 손가락 잃어봐야 정신 차릴 것이다. 거북이의 단점 중 하나인 기동력에 대해서는 늑대거북의 유일 형제인 악어거북에 비해 비교적 버프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악어거북은 혀를 미끼로 써서 사냥하는 것 외에는 좆도 못하는 럴커 같은 존재이지만 그와 달리 늑대거북은 평소 매복하여 사냥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하더라도 물에서의 기동력만큼은 그 상위에 있어 직접 사냥 정도는 무리 없이 할 수 있다. 하지만 수중의 홈그라운드인 물고기 상대로는 그 정도의 기동력으로 부족하기에 직접 사냥하는 데에도 소질이 없다고 알려져 있다. 거북이도 결국에는 거북이다. 악어거북을 만약에 럴커라고 한다면 늑대거북은 리버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다. 식용으로도 사용되는 거북이다. 용봉탕이라고 할 수 있는 거북 스튜는 늑대거북의 서식지 미국 역시 마찬가지로 있으며 엽기 요리가 유명한 중국에서도 전통 요리로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중국에서는 소비시장이 큰 탓에 늑대거북 농장이 존재한다. 성격도 파탄맞은 탓에 사실 반려동물로서 인식되는 동물은 아니다. 서식지인 미국에서는 물론 식용을 이유로 키운 경우는 있겠지만 늑대거북같이 지랄맞은 동물을 동물로서 키운다는 생각은 정상적인 머리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충류 시장에서는 이런 것을 보고 매력이라 말하기에 세계적으로 매니아층이 어느 정도 있다. 옆 나라 일본에는 1960년대에 반려동물로서 소개됐다. 그리고 한국은 대략 2003년도부터 입지를 다지게 되는데 물론 앞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 매니아층이 확실히 있기 때문일까 이런 늑대거북에게도 로컬과 모프는 어느 정도 존재한다. 파충류계의 소환사 협곡이라고 불리는 플로리다주에 서식하는 플로리다 늑대거북, 대마초를 먹으며 벌크업한 멕시코의 멕시칸 늑대거북이가 대표적인 로컬이며 모프로는 하이포, 파이볼드, 알비노가 대표적이다. 2000년대 초부터 전세계의 파충류 사육의 인기가 상승하게 되고 식용으로의 소비 확대로 인하여 난무한 밀렵이 발생 및 개발로 인한 생태 파괴, 로드킬과 같은 악재가 겹치며 자연에서의 늑대거북 개체 수가 상당 부분 줄어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지어 오래 걸리는 성숙 탓에 자연 서식지에서의 번식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결국 지역에 따라 보호종으로 선정하여 채집을 방지하게 되는 상황까지 발생한다. 잘못되는 경우 커먼 스냅핑이 아닌 레어 스냅핑 터틀이 되는 기이한 현상을 볼 수도 있다. 결국 족간 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물론 개체수 감소와는 별개로 최근 22년 11월에는 국제거래협약 CITES 2급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사실 늑대거북은 소문과 다르게 사람의 신체 부위를 절단할 정도의 턱힘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다. 이는 형제격인 악어거북으로 인한 과장된 소문으로 추측되며 실제 늑대거북의 턱힘은 인간의 절반 정도로 측정된다. 하지만 악어거북은 실제로 절단한 사례가 존재하니 깝치더라도 늑대거북에게만 깝치도록 하자. 실제로 중국에는 늑대거북에게 깝쳐 얼굴을 물린 청년이 있으니 때는 2014년 거북이를 방생하는 행사를 위해 늑대거북을 방생하기로 결정한 청년 존만만한 테라핀으로
착각한 걸까? 작별 인사로 입술을 내미는데 못생긴 것은 거북이 역시 싫어하는 법, 개파탄난 성격을 거짓없이 드러냈다는 아름다운 일화가 존재한다. 이는 전 세계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어 현재도 몇몇 듣부 유튜버가 컨텐츠로 잘 활용하고 있다. 다행히도 악어 거북이 아니라는 점에서 입술의 형태는 남아있게 되었다. 이로써 늑대 거북이 절단력은 더욱더 진화해야 한다는 깊은 교훈을 준다. 늑대 거북은 성격이 강력한 만큼이나 적응력 또한 막강해서 유럽과 아시아 및 세계 많은 나라들이 조심스러워하는 동물 중 하나이다. 특히나 일본은 늑대 거북이 악명이 높기로 유명한데 1960년대부터 다량의 개체수가 들어와 방생과 유기로 인하여 이제는 상당한 개체수들이 자연에서 번식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는 크기가 있는 늑대 거북들이 속출하며 이 괴생물체들로 인하여 피해를 본 사람들 또한 다수 나오게 된다. 이는 이제 한국에서도 볼 수 있는 광경이다. 한국에서는 2010년대 초반부터 다양한 자연의 늑대거북 목격설이 있어 왔고 심지어 번식까지 하는 스팟을 알고 있다는 목격자들도 있어 왔다. 결국 2022년부터 대구 금호강, 청주 및 다양한 하천에서 늑대거북이가 포획되며 최근 2022년 10월 28일부터 36번째 생태교란 생물로서 수입 금지는 물론 개인 사육이 일체 금지가 된다. 물론 거북이 주제에 생태계에 얼마나 피해를 주겠냐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늑대거북 정도의 흉폭함으로는 자연에 대한 피해보다 사람에게 줄 수 있는 피해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결국 취미생활이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책임감이 필요로 하는 취미생활이다. 못 키우겠다는 이유로 방생을 하고 유기를 하는 것은 생태계에도 피해를 주지만 그 동물들을 책임감 가지고 키우는 수많은 사람들을 욕보이는 행동이고 더 나아가 그 시장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행동이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거북이의 피해보다 고양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량이 훨씬 크다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 결국 캣맘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교훈을 주는 이 동물은 늑대거북이다.